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 좀 오늘 그거는 오늘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. 네. 의원님 거취 표명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해요. 아 그거는 오늘 할 얘기가 아니라니까. 오늘은 제가 저기 언제쯤 좀 네. 계획 있으실까요, 의원님? 제가 드려야 될 말씀 먼저 우리 장관님. 아니, 말씀하시죠. 아, 아니요, 우리 당에서. 혹시 질문 있으면. 행사가 좀 무관하긴 한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. 대항을 출마하십니까? 네. 그럼 우리 가야 되겠다. 네, 오늘은 얘기. 말씀하십시오. 네, 장관님. 가장 센 사람이랑 붙겠다고 하신 PD 조사. 저는 현직 장관입니다. 구체적인 논의를 떠나서 저희 기본 자세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어떠한 도전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다. 그럼 혹시 당에서 요청이 온 적은 있나요? 험지에 나서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나요? 아직 뭐 전혀 구체적으로 얘기된 건 없습니다. 제주 도당에서도 장관님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뭐 이야기 되는 거는 거기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저도 뭐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좀 강사가 먼저 왔네. 학생들은 안 오시고. 왔다. 자리 잡으세요. 5선의 이상민 의원께서 저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이고 언동을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 너무나 숨막힐 상황이었습니다.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저로부터 제가 갖고 있는 그 얕은 경험이나마 듣고자 하는 점에 저는 희망을 들어봤습니다. 저는 오늘 제일 크게 배운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경선에 있어서 아무리 룰을 잘 만들어도 뭐랄까요 피해 나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셔서 민주당도 뭐 말하기를 시스템 공천이 제도가 됐다라고 하지만 풍문으로 들은 바에 따르면 이 정도였나?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장난질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너무 많습니다. 그러니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건가요? 네. 경선 과정에서 뭐 장난질이 있었다. 뭐 이런 말에서 언급하셨는데 뭐 그거는 저한테 따로 전화 주셔서 말씀드릴게요. 구체적인 사례들은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. 잘 보셨나요?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